안녕하세요. 원지로소프트 이성주입니다. 제가 이제 그 하단에 여기 보시면은 우리 기업만의 특성을 살린 기업 튜닝 경영 전략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이 문구가 정말 이제 와닿아서 발표를 하기 전에 제일 첫 상단에 지금 띄우게 됐는데요. 우리는 이 선두주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이제 프레임 안에서 경영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출혈 경쟁에 이제 임하고 있는 현재 유통 구조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동일한 플랫폼에서 비슷한 상품들을 가지고 우리가 고객에게 선택받기 위해 광고라든지 아니면은 상품의 차별화를 등재라든지 그것도 여건이 되지 않는다라면 가격의 차별화를 통해서 출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 6번 정도 소위 맛집이라고 부르는 이제 음식점에 가서 2시간을 줄을 서서 음식을 먹어봤는데요. 음식을 먹고 나올 때마다 느끼는 점은 내가 이 2시간을 이렇게 투자해서 먹을 만한 가치가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맛은 이제 평범하지만 종업원의 태도라든지 음식점의 분위기 그리고 나의 음식 요구사항을 좀 받아주는 그런 음식점이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다면 어떨까요? 네.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고객들의 이제 눈높이가 기존에 이제 차별화된 상품에서 지금은 서비스의 차별화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변화하는 유통 환경과 표준 플랫폼의 필요성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주식회사 원제로소프트고요. 창업한 지 22년 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주로 하고 있는 저희 회사의 이제 역량으로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데요. 온라인, 오프라인 통합 이제 재고 관리에 대한 그런 이제 과제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지속적으로 22년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객사 수령은 약한 3천여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고 해당 고객사들은 각 카테고리 랭킹 1위 및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변화하는 유통환경과 오늘 소개해드릴 이제 컨텐츠로는 유통환경 그리고 표준 플랫폼 기대효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화하는 유통환경입니다. 왼쪽 기사를 보시면은 옷부터 타이어 골프용품까지 온라인에서 사고 매장에서 픽업한다. 오토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죠. 온라인 투 오프라인, 오프라인 투 온라인 또는 옴니 채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가져가는 픽업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지난 6개월간 SSG.com에서 골프용품을 구매한 고객의 73%가 매장 픽업 서비스를 선택했다. 그리고 또 오른쪽에 보시면은 코로나19 최근 2년 온라인 유통이 증가했고 50대 직업을 연 브랜드가 위너다라는 이제 문구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50대층이 인터넷 쇼핑의 가장 이제 최약 계층이라고 판단하는 부분인데 실제 50대 층에서도 COVID-19를 겪으면서 이 비대면 결제라든지 비대면 주문이라든지 뭐 풀필먼트라는 뭐 쿠팡 로켓 배송이라든지 뭐 마켓컬리라든지 이런 이제 서비스를 접하면서 실제로 유통시장의 온라인 전환이 가속화됐음을 다시 한번 시사하고 있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서 모비맥주 부사장인 나탈리 보르에스님이 쿠팡 앱을 다운받고 생활이 완전 달라졌다. 앱이 한국어로 되어 있지만 상관없다. 두 살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요런 이제 그 방송이 나왔었어요. 실제로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의 이 풀필먼트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이제 도어투도어의 개념으로 이제 많이 발전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할수 있는 기사였습니다. 네,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은 국내 택배 시장의 물동량 추이는 약 36억 건으로 최근 코로나19 이후 최근 2년 동안 10억 건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에 보시면 샐러드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총 네. 9만 죄송합니다. 25만 셀러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25만 셀러들을 저희가 다섯 가지 이제 세그먼트로 구분을 하게 됐습니다. 직원 수, 주요 매출 채널, 솔루션 이용 현황, 그리고 회사 위치, 상품의 특성, 가격 변동성, 재고 사입 현황을 고려해서 실제로 다섯 가지 세그먼트로 구분을 했고요. 이 다섯 가지 세그먼트 중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물류 업무 개선에 대한 필요성 인식하는 이제 셀러들이 7만 5천 셀러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 R&D 과제로도 이런 이제 이커머스 유통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과제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소비자의 변화된 소비 트렌드와 신속 가격 편리성을 만족시키며 변화한 환경에서 기업은 경쟁력, 비용, 자산의 최적화를 갖추기 위해 계속 현재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상단에 보이시는 로켓 배송 그리고 마켓컬리, 새우 배송 다들 한 번씩 이용해 보셨죠? 실제로 소비자의 소비 트렌드를 바꾼 대표적인 기업으로 저는 이제 새 회사를 이제 꼽았고요. 이세 군데 회사의 정확하진 않겠지만 입점사와 플랫폼사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입점사의 경우에는 상품 입점 신청이 끝난 이후에 상품에 대한 이제 발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발주를 확인을 해서 상품에 대한 입고 준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상품 납품을 하게 됩니다. 조금 특이한 점은 상품 납품을 할때 쉽먼트라는 뭐 예를 들어서 공동화물이라고 표현을 하면 좋겠죠. 그 해당 플랫폼사에서 운영하는 이 공동화물을 통해서 물건을 플랫폼사 물류센터로 지입을 하거나 택배나 화물을 통해서 지입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 일정 기일이 지난 뒤에 대금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플랫폼사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 상품들에 대한 전량을 사입의 구조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하단에 보시면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시게 되면은 그 순간 주문 정보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물류센터에 상품 픽킹 앤 패킹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배차를 내서 택배 또는 직접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배송이라 하면 쿠팡 친구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아르바이트나 뭐 직영 직원들 해서 이렇게 쿠팡차를 돌리는 개념으로 해서 고객에게 라스트 마일 배송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플랫폼사가 이런 이제 전체적인 SCM이나 WMS, TMS, OMS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들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점사들은 단순히 그 SCM을 이용하는 형태로만 접근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업들이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나는 이런 형식의 사업을 할 거야.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한지 12년 차밖에 되진 않았지만 코비드-19 이전에는 미팅을 했었을 때 니즈들이 저희는 오픈마켓처럼 만들고 싶어요. 뭐 플랫폼을 만들겠어요. 이런 이제 요구사항들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코비드-19 이후로는 미팅을 할때 이슈들이 저희는 풀필먼트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통의 흐름이 조금 바뀌고 있지 않나라는 것들을 좀 직접 체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이 플랫폼사들도 많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 코드에 대한 뭐 상품 코드에 대한 표준화, 뭐 상품에 대한 표준화 이런 이제 표준화 작업들을 먼저 선행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입점사들은 실제 그 비용 그런 이제 표준화를 하기 위한 한마디로 플랫폼사에서 제시하는 공고안에 맞추기 위한 상품 라벨이라든지 뭐 바코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플랫폼사가 떠안는 비용들을 입점사들이 일부 어느 정도 떠안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들이 이런 비슷한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니즈가 많다 보니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서는 카카오 아이라스라는 서비스를 출범을 했습니다. 카카오 아이라스는 실제로 이 판매사, 화주 판매사가 본인들이 팔고 싶은 판매 채널에 판매를 하시게 되면은 이후에 발생하는 물류 보관, 그리고 배송, 그리고 뭐 정산 이런 부분들까지 광고까지도 전부 다 이제 뒷단에서 이제 풀필먼트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국내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 이제 아이라스라고 이제 판단을 한다면은 삼성 SDS의 첼로스퀘어는 과거에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수출입에 대한 이제 뭐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셨죠. 근데 최근 사업에 대한 확장으로 이커머스에 대한 부분까지 확장을 하게 돼서 실제로 직구나 역직구에 대한 프로세스도 실제 첼로스퀘어를 통해서 유통사들은 영위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변화한 환경에서 기업은 경쟁력, 비용, 그리고 자산의 최적화를 갖추기 위해 계속 변화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만약 이들이 비즈니스 모델로 시스템 간 연동 또는 구현을 할수 있게 된다면 각 기업의 전략, 특색에 따른 유통구조를 직접 설계하고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으며 변화하는 유통구조에 빠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나 실제로 문제점으로는 이 상단에 보이시는 이미지처럼 내가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역량에 따라서 다 직접 개발을 하거나 연동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이시는 부분들처럼 정보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성, 플랫폼의 자유도, 택배 정보에 대한 투명성, 그리고 최근 이커머스의 최근은 아니죠. 지난 한 5년 전부터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법에 대한 문제. 다자간 연동이 진행될 시에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의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요. 플랫폼의 자유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택배 정보의 투명성과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할수 없게 되는 큰 문제점이 발생되게 됩니다. 단일 시스템에서 모든 것을 구현하기에는 이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 기업들이 이런 이제 대규모 플랫폼을 직접 구축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표준 플랫폼의 필요성입니다. 네, 저희 회사가 이제 요로 표준 플랫폼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기업들과 BPR 진행을 하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두 개의 회사, D사와 F사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사의 경우에는 김치와 종합식품, 냉장, 냉동식품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직접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있어서 주문과 동시에 바로 생산이 들어가게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F사의 경우에는 스포츠 브랜드고요. 그리고 자사몰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 외부몰과 벤더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자물류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원하는 부분들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 오토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대하고 싶다라는 니즈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먼저 D사의 비즈니스 전략 수립입니다. D사는 원스톱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그리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시스템의 항상 이제 최신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주문 생산 제품이기 때문에 구매 고객의 빠른 업무 처리를 좀 진행을 해야 되는 니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탕으로 운영 분석을 해보니 전표에 대한 전산화 과정과 표준 API 연동 계획 및 인력에 대한 업무 효율, 상호 업무에 대한 연계성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아젠다로 뽑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F사입니다. F사의 경우에는 ERP와 OMS, WMS 각각 다른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셀링 툴까지도 사용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 각각 다른 이종 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한 마켓플레이스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온라인 마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켓플레이스의 실시간 재고 연동 및 주문 처리, 그리고 향후에 당일 배송,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를 좀 붙이는 부분과 오프라인 매장에 이 키오스크 설치를 통한 이제 오토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좀 염두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가 이 부분들을 이 수많은 회사들의 인터뷰 내용들을 토탈을 해보니 어떻게 이걸 표준화를 할수 있을까라는 이제 연구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고요. 실제로 유통물류 표준 정보 플랫폼이라는 저희가 표준 플랫폼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개요입니다. 일단 쇼핑몰 연계 시스템에 대한
부분, 그리고 물류 API와 블록체인 API 간의 연동. 블록체인이 들어가는 이유는 아까도 이제 문제점이라고 언급을 했던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자간 연동이 될 시에 이 개인정보를 어디에서 유출을 했는가를 찾는 것보다는 개인정보가 유출이 안 되게 하는 게 맞겠죠. 한마디로 블록체인으로 암호화된 상태에서 개인정보는 넘어가게 되고,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나의 개인정보가 어디서 쓰였지? 아, 어느 회사에서 쓰였구나. 그러면 이거에 대한 실제로 개인정보 파기는 없습니다. 파기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인증키를 다 이제 훼손을 시켜서 더 이상 열람이 안 되게끔 하는 이런 구조를 짜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탑재를 해야겠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다음은 이제 계속 대두되고 있는 이 풀필먼트에 대한 연계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통합 물류 관리에 대한 부분과 마지막으로 라스트마일 딜리버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연계를 할까? 총이 다섯 가지 아젠다를 가지고 표준 플랫폼을 구축을 해보자라고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표준 API를 배포 이를 활용한 시스템 개발 지원 및 API를 통한 활동을 제어하는 제어 분석 관리하는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기 위한 가장 초안으로 저희가 이제 이런 형태를 이제 구현을 하게 되었고요. 보시면은 기존에는 이제 시스템 간 API를 이용을 했다라면은 표준 API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API에 대한 모든 문서들을 정리를 하고 그거를 이제 뭐그 개발 가이드를 이제 구축을 해야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특장점으로는 호환성을 극대화한 API 설계. 그래서 이종 시스템 간의 정보 중개가 가능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API만 있으면은 사실 연동을 통해서 뭔가 이제 행위를 하기가 자유도가 많이 이제 또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각각 다른 회사들이 이게 표준 API다라고 드리게 되면은 뭐 정부에서 권고하지 않는 이상 그 둘이 그냥 다이렉트 연동을 하면 되는데 굳이 표준화를 이용을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들 때문에 이 표준 API 안에는 표준 플랫폼을 구성하게끔 시스템 구성들을 이렇게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부분부터 풀필먼트에 대한 물류 API, 그리고 라스트마일에 대한 일단 택배사 API, 그리고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쇼핑몰 API, 셀링툴에 대한 셀러 API. 셀러 API는 서드파티 솔루션이라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분들을 이네 가지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표준 API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 표준 플랫폼 안에서 실제로 SCM 역량과 그리고 필요한 데이터들은 다시 아웃풋으로 해서 표준 API를 통해서 각기 원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을 하는. 그렇다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표준화가 문제인데 이 상품 표준화라든지 이런 이제 그 핵심 키에 대한 표준화가 문제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이제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표준 상품 정보에 대한 바코드 무게 부피 정보 그리고 유통물류 데이터에 대한 주문 배송 송장 정보 이 모든 데이터들을 저희가 보관 및 표준 플랫폼에서 보관 및 가공 그리고 나중에 이제 빅데이터를 통한 이제 데이터 가공까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표준 API에 대한 개발 가이드를 구현을 했고요. 개발 가이드 안에 실제 API 이해관계자들이 연동 개발을 하실 수 있게끔 작업이 끝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표준 API를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준 플랫폼을 진행하게 되면은 기대 효과로는 기존의 이제 유통환경의 변화, 사회적 문제나 환경적 문제를 통해서 이제 플랜을 짜게 될 거고 기존 기업들은 또이 플랜에 맞춰서 시스템 교체 및 연동 개발 이제 실제로 이 행위를 이제 진행을 하겠죠. 그다음에 체크를 할 겁니다. 에러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걸 어떻게 하지? 액션, 그 다시 한번 행위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플랜도 체크 액션의 수순을 계속 밟다가 어느 순간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포기를 하게 되면은 시장에서 도태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2B의 경우에는 플랜과 두 액션이 동시에 일어나는 이런 이제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동화 엔진에 대한 적용을 통해서 정보 손실 및 정보에 대한 단절을 최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확장성, 편의성, 보편성, 기술성, 경제성, 정보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표준 API를 통한 외부 연계 구간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를 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업무 효율에 대한 개선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래서 이종 시스템 간의 연계, 표준 API의 그리고 정보 제공과 활용, 보관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을 통해서 실제 표준화를 통한 생산성을 향상을 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업 확장성에 대한 제고,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명확한 데이터로 시장을 예측해야 되는 우리 이제 기업들이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최적 표준 방향을 설계하실 수 있도록 저희는 표준화에 대한 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